자, 8번. 비틀님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때 행방향 비틀림 측은 이제 종방향 아니죠? 행방향보다 갈고리가 135도 갈고리다라는 것 정차식이고, 예. 그다음에 속빈 단면에서만 이때 비틀림 측은 중심선으로부터 내력뼈까지죠. 예, 그때가 0.5에다가 pH분의 a0의 지상 되도록 한다. 예. 기억나시죠? 이거? 예. 그림. 예. 중심선에서 최근에 비틀림 측은 중심에서 내력뼈까지 그리. 예. 그다음에 예, 횡방향 비틀은 최근에 감되겠죠. 횡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이게 이제 그 6이 아니고 뭐죠? 6분의 pH가 아니고 뭐다? 6이 아니고 이것이 8분의 pH고 뭐 뭐라고 더군다나 400이 아니고 300이 되겠습니다. 예. 자, 뭐 이것이 함수를 주는 문제. 야, 간단히 뭐 암기하고 가야 될 문제들이죠. 예.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 문제 9번. 예. 정착에 대해서 암전을 검토할 때마다 이때 여기서 최대 응력점이 될 것이고 거기가 위험 단면, 그다음에 최근 끝나는 점들 끝나는 점 되고 그다음에 굽어진 점 되고 이거는 뭐 하중은 종종 한게 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집중 하중이다, 뭐 등급 하중이다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한데 없고 예, 요세 가지가 이제 정착에 대한 위험 단면이다. 철권은 쉽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 예. 자, 10번. 예. 필렛 용접에서 전단 응력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개정됐는데, 이제 아무도 출제 못해요, 기사. 기사 출제할 정도 교수들은 뭐다, 어떻게 바뀐지 몰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내 혼자만 강의할 수 있어, 이게. 한계 상태 설계법.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사 지금 당분간은 뭐다, 그 한계 상태 안 나올 거야, 이게. 이 정도 선에서만 계속하면 돼. 왜? 낼 수가 없어. 모르니까. 용기 있는 분이 했는데, 용기 있는 분이 그 있겠나? 네, 없지. 네. 자, 필렛 용접에서 전단 응력이죠. F는 뭐다 이때? F는 summary 목 두께 유효 길이에다가 전단 응력 피하면 되겠죠 이때. 요거가 이제 전단이니까 뭐 그냥 전단 응력입니까? Sorry. 이게 전단 응력 보이게 되겠죠. 요게 전단 응력이고 그다음에 A는 우리가 이제 목 두께 당시 목 두께죠. 목 두께. 그다음에 용접의 유효 길이가 되겠죠. 용접의 유효 길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필렛 용접에서 목 두께는 뭐다? 루트 2분의 S가 되겠죠. 또는 뭐다? 0.707의 S가 되겠죠. 이제. 이것만 이제 하나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목 두께는 우리가 이제 S는 뭐다? 예. 강판 두께 쓸 때는 뭐다? 요 강판 두께 T가 S로 바로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바로 데이터 대입하니까. 전단력, 물론 이거는 이제 산맥회로는 충력으로도 작용하고 전단력도 작용하죠. 뭐 충력일 때는 그냥 추근력 하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전단력 그냥 그대로 300에다가 10의 3승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 0.707에다가 목 두께 12에다가, 그 다음에 유효길이는 뭐다,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가. 이 길이 되는데 이때 이건 뭐 250, 요거 250, 250두 개죠. 따라서 500. 250, 250, 예, 그러니까 500이 되겠죠. 250 곱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500으로 바로 씁니다. 예, 바로 쓰고, 예, 이거 뭐 설명하니까 제가 하는 거고. 뭐 여기다가 제가 500 쓰면, 500이 어떻게 나왔지? 이렇게 질문 오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이 값이 이제 그, 뭐, 계산 결과치는, 참고를 하시는데, 뭐, 예, 예. 70.72가 되었습니다. 이게 70.72 메가파스칼이다라는. 그래서 정답은 2번 됩니까? 2번이에요. 자, 고. 예. 용접에 대한 것은 뭐 되게 필렛 용접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게 이제 원래가 한계 상태 설계법이다 또는 하중 저항 교수법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신 있는 교수님들은 대한민국에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허용 응력에 대한 개념이죠. 또는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실제 응력 뭐 이때 네, 실제 응력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 응력법이다라고 실제 응력에 대한 이런 식으로서 뭐이 정도만 여러분이 대비하면은 뭐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